나온 이니셜 D라는 만화에 그 AE86이라고 코드명을 얘기하고 일단 시판되는 명으로는 토요타 토레노라는 차인데 생긴 모양이 꼭 폰이 있잖아. 폰이 옛날. 폰이 옛날 차 말 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옛날 차에 세단형 말고 해치백 같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차를 처음으로 운전을 배운 게 폰이 픽업으로 배웠거든. 트럭이요. 트럭이죠. 근데 뭐냐면 트럭이라기보다 승용차 뒷자리를 뒷자리를 없애고 거기 그냥 적재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재형. 그게 거. 그거잖아요. 그 그래서 그걸로 처음에 배웠거든. 운전을. 그래서 이 기아가 우와. 오른쪽 이렇게 운전대 밑에 있고 이런 거 4달까지만 있었고. 이야 그거 옛날에 그거 사는 게 로망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거 사고 싶다고 막 구하고 싶다고. 지금 보면 클래식이죠. 클래식. 클래식으로. 구하지도 못할 것 같아 그거는. 그때 이제 뭐 브리사라는 차도 있었어요. 브리사. 아 그렇죠. 브리사라는 차 보셨죠? 아 소형차인데. 네. 그 차도 이뻐요. 이뻐. 그 차가 그거 아니야? 택시 영 옛날 영화, 옛날 영화. 옛날. 아니 그 뭐냐 광화 택시. 아 택시에. 예. 네, 그거 초록색 그. 아 맞네 맞네. 포스터 브리사. 나오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거지 싶어요. 예.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차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가 유치원이었는데 그때가 87년도였거든요. 87년도. 그때 길거리에 그 유치원 버스 타고 이렇게 등하원을 하다 보면 밖에 보이는 게 프레스토. 프레스토. 프레스토란 차 있었죠. 프레스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르망 처음에 처음에 나온 그치. 거. 뒤에 시커먼세 맞아 맞아 거. 맞아. 아, 그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거하고 에스페로. 에스페로 조금 뒤에. 아 뒤에. 네,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르망 완전 초기형. 그게 르망.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게 앞에 램프도 3단으로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 안개등, 범퍼에도 불 있고, 헤드라이트도 불 있고. 그래서 그 차가 약간 그때는 이제 차의 형태가. 그, 이, 이제, 뭐라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곡선으로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아, 그쵸, 그쵸. 예. 그 이제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비슷한 그게 느낌이 뭐였냐면, 그, 아반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그, 처음으로 산 차가 아반떼거든요. 아, 네네. 그게 몇 년도였냐면, 92년도였나? 91년도인가? 92년도 좀 맞을 거예요. 왜냐면, 네네. 그 차가 처음에 네. 내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네. 아, 딴 것도 아니야. 1차로 네. 이제 가서 시험 치고 네. 이제 2차 그 시험 칠 거를 그 준비를 해놓고 네. 오는 길에 현대자동차 네. 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차가 있나 구경이나 해보자고 들어갔는데 네. 그날 아반떼가 출시한 날이야. 그 아반떼가 이렇게 딱 그 매장에 딱 있는데 야 이거 웬 외제차야? 동글동글로 신기하게 생겼다. 맞네, 그러니까 맞네. 이제 그 영업사원이 간파를 하고 지금 신청을 하셔도 이거 한 7개월 걸립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국산차냐고. 예, 새로 나온 아반떼라는 차인데 오늘 나왔다고.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면허증을 따고도 네.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만원 그때도 10만원으로 미리 계약하고 바로 세상에, 계약했었어요. 세상에 면허증이 없는데 없는데 근데 웃긴 게 한 달 뒤에 차가 온 거예요. 한 달 뒤에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달 뒤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저기 질풍 노도의 그 나이에 운전은 잘했죠 그 전에. 운전은 잘했고. 운전은 잘했고. 근데 그 실기에서 한 세 번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그 모르겠어. 이게 뭐 그 학원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그걸 모르고 가신 모르지. 거죠? 모르지. 공식을 모르고 가니까. 두세 번 떨어지면서 이때 이래야 되는구나. 근데 웃긴 게 면허 시험 치러 갈 때마다 차를 몰고 간 거지. 누가 보면은 저기 면허증 취소 당해서 따로 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하여튼 그 차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르망 얘기하니까 르망도 약간 이렇게 곡선형이고 맞네요. 약간 그렇게 스포티하게 생겼죠. 스포티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기억이 나네요. 저기 아반떼는.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아반떼 그때 모형이 다니는 거를 잘은 안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보면 그런 차가 그 차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되게 디자인이 동글동글 이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되게 파격적인데 인기도 많고 요즘 인기 많았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구아방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별명이 아반떼. 예, 네, 옛날 첫 그치. 처음에 그전 엘란트라였으니까. 엘란트라였죠. 네, 엘란트라에서 아반떼로 탁 넘어간 그 첫 번째 그게 그 제일 오래된 거라서 사람들이 구아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아방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중고로 사기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마저도 개체가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 한 4, 5년 전에 인기 많았어요. 20대들 차 연습용 차로. 나 그때 그 새차 샀거든. 진짜. 세상에 잘 나가셨네요. 아, 그때 잘 나갔죠. 회사 다니실 때? 회사 다닐 때. 리얼 건설. 저는 르망 그 초기형 그 뒤에는 새카맣고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미국 브랜드 그 엠블럼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V자 해서 빨간색으로 색칠돼 있고 왕관 모양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브랜드를 달아놓고 유럽 그 오펠이라는 오펠. 그 독일 자동차 있어요. 동그라미에 번개가 두 개 있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보다 더 국민차. 우리로 치면 그냥 현대 기아차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그 오펠에서 개발된 차를 이제 대우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오펠 마크 달고 그걸 팔고 있고. 아, 그 르망을. 네. 아, 폰티악. 폰티악. 그, 저희 초등학생 때 그거 떼는 게 유행이었어요. 진짜 떼는 거. 그거를 누가 그게 거짓말이겠죠. 아이들에게 소문 난 게 그거 떼서 팔면 돈이 된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온 차 지나가는 차들을 그걸 다 뜯어가는 거죠. 아니 그거 링컨 그것도 컨티넨탈 링컨 그것도 아니고 그 폰티악 마크 그거 르망 마크 거의 예쁘게 생겨서 그랬는지 뭐 현대 막 그런 건 안 됐는데 그거를 그거랑 뭐 로얄 살롱 같은 차들이 이제 고급차 살롱. 있었는데 그 맞아. 차들 거 뭐 떼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저희 집이 89년도에 이제 첫 차를 이제 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제 차에 대해서 알고 차 좋아하기 시작해서 르망 사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르망이 많이 비쌌나 봐요 그때. 비쌌어요? 엑셀이라는 차가 이제 처음 엑셀 현대. 네, 현대 엑셀 나올 때 엑셀은 훨씬 저렴하고 저렴한 차였죠. 같은 급인데 훨씬 저렴하고 르망은 괜히 더 비싸고 같은 급이었어요? 꼬봉 같은 급이죠. 요즘은 치면 준준형 하긴 좀 그렇네. 소형 준준형. 옛날에 그냥 소형이라 그랬죠. 맞아요. 소형 중형 대형이었죠. 예. 엑셀, 소나타, 그랜저 이랬으니까 세 가지. 예. 소나타도 모델이 되게 오래됐어, 그죠? 예, 오래됐죠. 스텔라부터 시작해서. 스텔라. 아, 그때 스텔라 그 택시가 많이 다녔고. 맞아요. 예. 옛날 사람 다 돼버렸네. 그라나다라는 차도 있었어. 그라나다. 예. 그라나다 가끔 보였어요. 그게 현대에서 수입 조립했나 그랬죠. 기아인지 현대인지. 예. 그라나다를 몇 번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라나다 차가 이뻤어요. 네. 좀 갓그랜즈에 비하면 좀 작았는데. 아, 참 옛날이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8 올림픽 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8 올림픽 한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전. 이제는 2002 월드컵도 한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 차는 지금 그 뭐야 수입을 해서 그냥 판매하는 거죠? 네, 정식 수입 판매되는 차.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이니셜 D의 그 A86이라는 그 모델이 그것도 포니 형태의 해치백으로 돼서 뒤에 해치백. 이렇게 경사지. 그 모델 옛날에 포니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세단 있고 해치백 있고 픽업 있고. 네. 그 모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차가 그 후륜 구동, 아 그때 펀이도 후륜이었던 것 같은데 후륜 구동에 그 당시에도 좀 약간 스포티한 차였거든요. 일반 모델도 있고 이제 스포티한 모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 그러니까 출력이 센 차는 아니지만
이제 드리프트나 이렇게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그 비싸지 않는 예. 그걸로 인기를 있다 보니까 그걸 만화 소재로 해서 힘 약한 차가 오르막은 이제 결국 힘이 약하니까 못 따라잡으니까 다운힐에서 산길 내려가는 거에서 훨씬 힘센 차들보다 다 이기는 그런 컨셉인데 그 컨셉이 참 재밌는 게 주인공이 두부가게 아들이에요. 두부가게 아들. 네. 아버지가 그 게임 그 만화 속에서 이제 끝판왕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약간 이제 은퇴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 거기 당할 자가 없는 이제 최고인 사람이고 이제 아들이 주인공인데 아들에게 두부 배달 맨날 산 넘어 반대쪽 마을에다 두부 배달 시키는 그런 만화인데 그 차 타고? 네, 그 차 걔는 근데 차에 관심 없고 네. 오직 아르바이트로 이제 아빠가 시키니까 하는 건데 아빠가 시킨 대로 이제 최고의 레이서한테 배웠으니 얘는 지가 운전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잘하는데 네. 이제 동네 이제 껄떡껄떡 하는 형아들이 와서 시비 걸고 그러면서 이제 붙어서 너무나 쉽게 이기고 뭐 이런 그런 컨셉이. 그 만화가가 그 또 차에 또 관심을 많이 있는 네. 사람인가 보네. 그리고 실제 네. 그 레이서로 유명한 사람을 네. 그 우리로 치면 감수 역할을 해서 감수 그분이 요원. 이제 알려주는 대로 네. 그런 거 기술 같은 넣고. 영화로도 나왔겠는데. 영화도 있긴 있는데 영화는 역시 드래곤볼 같은 느낌. 아. 영화는 망하고. 폭망하고. 아, 애니메이션 인기 있고. 아. 영화도 희한하게 대만에서 찍었더라고요. 아, 대만에서? 일본판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 그 사람 누구지? 주걸륜인가? 주걸륜. 걔가 주인공 하고 이러는데. 일단 일본 만화인데 만화책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애니메이션이 일본어로 막 나오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니까 너무 이상. 차는 그거 맞는데 얘들이 대화를 중국어로 해. 너무 이상한 거. 너무 웃긴다. 한국 배경에 영어로 말하는 그런 마치 느낌. 이 차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언제부터 이게 딱 그래도. 좋은 질문이네요. 이 차가 그래서 보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2년 정도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단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012년 정도에 GT86이나 모델로 오랜만에 저기 옛날 그 86의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 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물론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시승도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생긴 게 정말 일본 사무라이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조금 거리감이 살짝 있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86 옛날 그 만화에 나오는 86을 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상관없는 차인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가져왔지.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요즘에 차를 원래도 좋아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좋아하는 그 빌드업 이런 거죠.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 바꾸고 싶고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바꾸고 싶고 막 이러면서 제네시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형 최고급 고급 세단 좋아하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큰 차보다 작은 차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닝 제가 한동안 타고 다녔잖아요. 최근에 이제 없앴는데 그 모닝 타다 보니까 너무 느낌이 상큼하니 좋은데 힘은 좀 없는 게 문제니까 힘이 좀 세고 이런 상큼한 느낌이 나면 좋겠다 싶었는데 큰 차 몰면은 뒷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편할지 몰라도 운전하는 나는 그치. 썩 뭐 재밌진 않고 그래서 스포츠카를 또 근데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못 타고 짐도 많이 못 싣고 좀 비함 실용적이지 못한 실용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잠깐 타면 재미있을지 몰라도 맨날 타고 다니면 불편한 거 아닐까.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나오면 금방 식어버리는 애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도전을 못 했는데 그 고갯마루 채널 그 이민재 감독님 영향이 컸어요. 그분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못한 거를 다 막 그 얘기하는데 정말 나랑 너무 똑같고 취향이 이런 사람이 주위에서 찾기 힘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나는 경험을 실제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차가 없으니까 내 주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역시 내가 생각이 맞았구나. 내가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타볼 수 없었는데 이, 내 취향은 이쪽에 이런 차 취향이 맞구나.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차 요거 계약한 지 지금 계약한 지 1년 4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아, 계약하고 1년? 네. 그러면서 다른 차들도 시승도 많이 하고, 와이프랑 같이 타보면서, 이게 과연 내 혼자의 장난감인지, 아니면은 또 가족끼리 탈만은 한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와이프도 이제 애들이 크면 뒤에 못 타긴 하지만, 당분간 뭐 한 최대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타겠는가요? 그러니까 애들 10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샀죠. 그리고 하여튼 요 뭐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차 그런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너무 제 취향에는 잘 맞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계속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저는.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지. 아니, 이게 이제 혼자는 좋아서 살 수 있는. 그치, 그치. 네. 가족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했느냐. 아, 그걸 그렇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까지 같이. 와이프도 요 차를. 근데 이게 취향이 좀 비슷해야 되는 게. 그치. 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긴 해요. 그렇죠. SUV나 이렇게. 큰 차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겠죠. 그렇죠. 제 와이프는 근데 원래 SUV 별로 좋아하진 않고. 세단을 좋아하는데 좀 크 공간이 확 열려 있는 거를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집도 뭐 집이 큰 거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방이 너무 커버리면 자는 방이 너무 커버리면 휑하니. 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기자기하게 좀 아늑한 느낌 그런 걸 원래 좀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차도 이렇게 좀 싹 감싸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 진짜. 네. 지금 의자 거의 뒤로 밀어놨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저는 이것도 약간 여기도 너무 멀어버리면 약간 좀 그래서 살짝 당겨놨는데 그리고 승차감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너무 불편할까봐 와이프도 좋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 손잡이죠. 손잡이 없네요. 몰랐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네. 손잡이도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손잡이도 무겁다. 손잡이도 무겁다. 천장에 무거운 의미 없다. 손잡이도 의미가 크게 없다. 천장은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겁다. 줄이자. 그렇다. 이게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에어백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사실상 네. 없겠네, 그죠? 에어백은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섯 개였나? 뭐, 많든 무릎 에어백도 있더라고요. 아, 있구나. 네. 안전은 중요하니까. 물리학자님 그 얘기할 때 같이 살짝 언급했었는데, 미국의 IIHS 미국 고속도로 뭐 보험회사인가 뭐 네네. 거기서 충돌 시험하는 거에 요 차가 이제 스바루 공장에서 나오는 스바루 차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양쪽 회사에서 같이 파는데 그 스바루 BRZ 차로 충돌 시험하는 게 있는데 충돌 안 정도도 다 별 다섯 개에 올 굿 등급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 박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테스트 상으로 뭐 미흡한 건 안 나와. 부장이 차가 소나타야. 있었죠. 근데 이제 과장이 차를 못 사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이 차의 개념이 다른 거지. 그 차는 그냥 자기 취향에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차를 사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눈치를 보는 거지. 맞아. 부장이 어떤 차인데 내가 그 차보다 좋은 차가 아니면 좋은 차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잖아요. 뭐 가족 때문에 뭐 한다든지 자기가 사면 차를 저 멀리 주차해 놓고 걸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게
그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되게 그런 게 좀 이게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꼰대 문화잖아. 꼰대 문화. 그러니까 또 부장이 또 그렇게 시킨 건 아닐 텐데 알아서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저 공기업 다녔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는 별 관심 없었고 중학교 때는 특히 저쪽에 보모 사동에 부자들 많은 동네라 가지고 와 그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아침 그 학교 할 때 애들 데리러 부모들이 쫙 오는데 다 그랜저였거든요. 그 당시에 에쿠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때 엘란트라였고 그 한 대 엘란트라 이렇게 완전 쭈구리 오징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좋은 차 사자. 아 진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부끄럽다. 아니면 나는 데리러 오지 말라 했는데 또. 아 나쁜 아들이구만. 네. 엄마는 또 데리러 오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와 그 전부 시커먼 그랜저들밖에 없었어 그때 학교 앞에. 그리고 못된 애들이 많았어 그때. 공부도 잘한 애들은 안 그랬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집만 잘 살고 모든 게 밀리는 애들은 자기 집이 잘 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걸로 얘기해요? 가지고 엄청 놀려요. 아, 진짜? 거지다 뭐 가난하다 이런 거에 비하 발언들을 막 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래 어쨌든 그 뭐 그랜저 사자는 건 아니고 이제 소나타로 바꾸자 이 얘기를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이제 소나타를 사긴 했는데 소나타만 해도 이제 무시는 안 하는데 이제 작은 차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그런 시대가 있었다. 네. 요즘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네. 요즘은 덜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에 차 여러 대 있으면서 경차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는 진짜 고차가 한 대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 그때 이제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는 얘기, 말씀이 지점장님이 뭐, 이제 엑셀 타는데,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니까 그 높은 사람들 좀 좋은 걸 타시지. 왜 여러 사람 힘들게. 아니, 나는 그 지금, 쌤이 얘기한 그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난 충격적이야. 놀리는 거? 심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 달 써고 살 때는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졸러 가니까 잘 못 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장이나 의사 집의 애들은 차도 좋은 거잖아요. 그치. 집이 좋은 건 자랑할 수가 없잖아. 안 보이고 차가 눈에 딱 보이는데.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좋은 차 아무도 안 몰랐었거든요. 몰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사실은 아, 저 집은 뭐 아버지가 공무원이지. 근데 그런 것까지 또 다 알게 돼요. 어디 살고 이런 거. 어이없네. 네. 우리 때도 그랬는데 고등학생만 돼도 아무튼 뭐 공기업 다니시는 분이 있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만 중학생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자기 집은 이제 사업하고 하니까 잘 나갔던 거지. 나는 상상을 못하는 게